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이TV 몇 편이지? 휴이로그 4편은 휴이로그 4편에서는 인디스탕스 파이널 무대 지금 여기가 대기실이에요. 모든 탑식스들이 지금 리허설을 하고 메이크업 받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간에 짬을 내서 짧은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짧은 인터뷰 첫 번째 주자 아이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바입니다. 잘 생기셨죠? 아 아닙니다. 잘 생기셔가지고 떨어져서 찍어서 느낌. 첫 번째 질문으로 이번 네. 최근에 신곡이 나왔어요. 맞아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저 방금 불과 4시간 전에 첫 미니 앨범 Curiosity가 나왔습니다. 엄청 따끈따끈한 예. Curious라고 조금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음악과는 다른 조금 더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한 좀 새로운 얘가 이런 음악도 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봐 주세요. 예.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네. 무대 남은 시간까지 1분도 안 남았는데 그죠. 네, 소감을 한번 해주시나요? 우선 첫 번째 주자여서 너무 떨리는데 제가 일단 잘 열어야 여러분의 그 에너지를 이어가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번 여기에서 파랗게 불태우고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떨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이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휴이야. 되게 별로라 생각했는데 너무 멋진 팀이고 정말 한국에서 지금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세련된 곡하는 밴드니까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큰 무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휴이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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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인터뷰 두 번째 주자 나팔군의 힙합 밴드 MP유니온 분들 모셨습니다. 역시 분위기가 다르시죠? 오늘 선곡에 뚜두뚜두가 있어요. 누가 선곡하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 되게 재밌게 편곡을 하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럼 혹시 제니 맡으신 분 누구? 제나. 제니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비주얼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올라가는데 1분도 안 남았어요. 맞죠? 네. 올라가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휴가보나죠. 마지막 이거 끝내고 빨리 우리도 쉬어야 되니까 사람이. 요즘 휴가잖아요. 근데 지금 휴가도 못 가고 지금. 이거 장사해요. 좋고요. 빨리 끝내려고요. 진짜. 이거는 인디스탕스랑 관련 없는 거잖아요. 네네. 빨리 끝났어요. 빨리 마지막으로 휴이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나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짧은 인터뷰 세 번째 주자 에너지가 넘치는 밴드 헤이맨 분들 모셨습니다. 예! 전부터 궁금했는데 헤이맨의 이름 뜻이 뭔가요? 이제 친근한 인사법이죠. 헤이맨 이러면서 인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사실 1차원적인 이런 이름은 네. 대표님께서 네, 무대 올라가시기 전까지 3초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네. 소감이 어떠신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계속 저는 엄청 떨리는 거는 뭐 사실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무대 위에서만큼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화색 왜 그래요? 나에게 생각이 눈으로 봤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휴이에게 한마디. 사실 무슨 말 하실지 다 아실 것 같아요.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맨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유튜브 다 됐어. 올라가기 전까지 27초 남았는데 올라가는 소감이 어때요? 7 27초 아닌데 5 27초 아닌데 3 형 휴이와 함께 인디스탕스 마지막 무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소감이 어떠세요? 이런 무대가 너무 처음이라서 새롭고 이따가 느낌 있는 연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더님 마지막 무대입니다. 마지막 아닌데? 마지막이잖아요. 파이널이 인디스탕스 붙여주세요. 다 파이널 무대를 준비하셨잖아요. 네. 17초 뒤에 올라가시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지쳐서 당이 좀 필요한데 잘 버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짧은 인터뷰 네 번째 주자 공상과학 스포츠 밴드 트리스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휴이. 차분한 분위기로 가는데 탑6 중에 유일하게 여성 멤버가 있는 팀이에요. 데이지님이 계신데 데이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트리스에게 데이지야. 말 잘해라.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함께 음악하면 즐거운 친구. 진짜 너무 즐거워요. 저희 팀의 정신 연령과 평균 연령을 굉장히 낮춰주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30도 안 남았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애떨 매김.
뭐야 그게? 매우 떨리고 매우 긴장. 즐거울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늘 하던 것처럼 편하게 하는데 떨립니다. 저 아가씨 만나면 절대 긴장하지 않아. 나도 하면서 긴장한다. 휴이 얘기 한 번 해주신다. 사랑해요! 휴이 저 그 시네마곡 너무 좋아해요. 신나면 시네마곡 너무 좋아해요. 뮤직비디오가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멋있어요. 네. 어떻게 그런 색감을 내셨는지 저희가 좀 팁을 주시면. 아, 네, 아무튼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 안 했어! 아, 한마디 해. 사람을 못하네. 사람을 못하네. 휴이처럼 잘 이쁘게 꾸미는 아니라고. 그 우리한테 한 얘기. 멤버들도 저렇게 잘 꾸몄으면 좋겠다. 저도 저희도 저희 한번 팀업을 다질 수 있으면 언제 한번 술 한 잔을.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트리스 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짧은 인터뷰 마지막 주자 영화 같은 작업을 주는 팬들 맥커핀 분들 그렇습니다. 아, 진행 정말 잘하시네요. 이번 무대에서 특별히 댄서분들이랑 함께 준비하신 거 봤어요. 저. 댄서분들이랑 어떻게 호흡을 맞추셨는지. 일단은 저희가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가사에 이제 충실한 안무를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되게 멋있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희는 이제 서로 믿고 맡기면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소감? 무대 올라가신 거 아, 글쎄요. 저 사실 항상 무대가 올라가서 진짜 다 보여줄 걸 다 훌륭하게 하고 내려왔을 때 아, 재밌었다라고 생각하는 무대라는 게 못해가지고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휴이에게 한마디만 해주시잖아요. 저희 오늘 같이 이제 한 무대 서니까요. 재밌는 시간 함께 만들어봐요, 진짜. 경연을 떠나서 방송 같이 하는 거니까 좋은 기회에 좋은 자리 좋은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도 영화같이 잘해주셨네요. 맥커핀 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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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끝나도 다른 게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같이 하죠. 아, 좋은 게 없어도 그냥 같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나올 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슨 말이 다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실수멘트 안 해요? 위팅? 아, 왜 이래. 저 이거 하나, 둘, 셋, 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아니요! 이건 좋아요. 휴이. 구독, 좋아요는 휴이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 아, 힘들어.